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은정 순수 예술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진 미남처럼 나오죠. 빨리 연기해야지. 바로 앞에 너무 멋진 테드가 나와서 너무 기대되는데요. 왜 내 앞에 오는 거죠? 네.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하고 계실 줄로 아는데, 저는 아시다시피 보시다시피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고요. 저의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처럼 평범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가르치는 분들 중에서 선희 씨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약 2년 전에 이 얘기하기 전에 우선 드로잉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제가 드로잉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 전반을 얘기한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단 일상에서 편하게 일상처럼 그릴 수 있는 그림을 드로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년 전에 저에게 선희 씨라는 분이 찾아왔어요. 그림을 배우고 싶다고. 그런데 저는 취미생들을 가르치는 건 아니고요. 평생 내 곁에 그림을 두고 싶은 분들, 좀 더 가치 있게 그림을 그리고 싶은 분들을 가르칩니다. 그분 역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계셨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분은 미대를 전공하신 분이 아니고요. 이과대학에 일반 직장을 다니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평범하신 분이었는데 첫인상은 엄청 조신하시고 얌전한 전형적인 직장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선희 씨가 시간이 지날수록 겉모습과 달리 첫인상과 다른 면모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분명히 사회생활 하실 때는 그러면 안 될 텐데 그림을 그리는 시간에는 약간 그 바나나 같은 기질? 뭐 이렇게 마음에 안 들면 뭐 툭 던진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선생인데 그래도 지켜보고 있는데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도 아 이거 잘 안 그려지네 이러면 좋으련만 재미없어 이러다거나 저건 나한테 감정이 있나? 이런 걸 잘못했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른 같이 수업하시는 분들도 저걸 좀 튄다 이러고서 약간 슬슬슬 그분을 피하고 큰일 났네 이거 선희 씨가 보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그분을 이제 지켜보다가 어느 날 제가 자 여러분 이 얘기하기 전에 이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를 찾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뭘까요? 이 세상이 제일 유일한 존재인데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되게 쉽죠, 다. 그렇죠. 나. 너도 아니고 역시 누구도 아니고 저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할 때 창의력에 대해서 연습을 해보자. 창의력에 대해서 연습을 해보자 라는 그 브레인스토밍 시간이 있거든요. 거기서 제가 과제를 내드렸어요. 뭐냐면 나에 대해서 더 탐구를 해보자. 그림을 그리기 전에 기술적인 그림 말고 대상을 그냥 옮긴 그림 말고 좀 더 독창적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선 창의적인 걸 찾아 나서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가장 유일한 걸 찾아야 되잖아요. 나죠. 되게 쉽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어디 떠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과제를 내줬어요. 뭐냐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 생각해보라고 했어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뭐고 그 다음에 설레는 게 뭔가. 그런데 그분이 다른 수업하시는 분들도 같이 그 발표하는 시간이 왔어요. 어떤 분은 전 여행이 좋아요 라고 얘기하셨고 또 어떤 분은 퇴근이 좋아요 이렇게도 얘기하셨고 어떤 분은 잠자는 게 좋아요 이렇게 다양하게 좋아하는 게 각자 다르죠. 그런데 이제 이게 간단히 얘기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이제 발표를 할 때는 이제 이게 제대로 프레젠테이션 가져와서 발표를 했어요. 제대로 형식을 갖춰서
씨가 갑자기 이렇게 가시더니 아이폰을 다 꺼내신 거예요. 그러더니 한 말도 안 하시고 이거 1분, 이거 유료라서 1분밖에 안 돼요. 이거 끊어버리는 거예요. 들어주시면 끝까지 주시지. 근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저는 스페인 라디오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이러는 거예요. 묻지도 않아요, 그냥 표정으로. 근데 이제, 이제 독특하신 분이구나. 특이하다. 이렇게 넘겨서. 아, 그리고 또 그 다음 과제를 내드렸어요. 뭐냐면, 그러면 이번에는 내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지? 생각해 봐보세요 라고 과제를 내드렸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거. 사실 이게 나를 대면하는 시간이잖아요. 남이 좋아하고 남이 무서워하는 건 해봤지 나를 그죠? 객관적으로 볼 일이 없잖아요. 기회가 없잖아요. 했는데 또 발표할 순간이 왔어요. 다른 분들은 죽음이요, 이별이요, 뭐 벌레요, 그죠? 출근이요. 직장분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역시 우리의 선희씨 실망을 안 주시더라고요. 또 갑자기 이렇게 생각하시더니 저는 변기통을 보면 무서워요 이러는 거예요. 너무 성의 없어 보이는 거예요. 저는 선생님인데 그래도 뭐라도 이렇게 문서라도 좀 이렇게 조사해와서 좀 발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무슨 이유나 들어보자. 왜요? 하고 물어봤더니 그냥 변기를 바라보면요 물이 후루룩 하고 들어가는 걸 보면 두려워져요 이러는 거예요. 특이하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또 넘겼어요. 그냥 다른 분들이 수업 끝나고 와서 선생님 저분하고 싸우셨나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고 싸우지 않았죠. 근데 뭐 되게 착실하게 잘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너무 돌발 행동을 하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 이 그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마지막이다라는 심정으로 그분한테 자,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자화상을 그려와 보세요. 라고 했어요. 자, 다른 분들은 거울 보고 엄청 묘사를 쫙 해가지고 그려오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막 새 한 마리 그려놓고 나를 상징력으로 그린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또 수첩을 딱 열더니 딱 찢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분의 손이거든요. 근데 너무 어이없어서 지금 그 아이폰을 찍어놓은 거예요.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이제는 못 참겠다. 제대로 숙제를 해오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이거 무슨 찍찍 그거 선 몇 개 그은 거고 그냥 뭐 한 30초만 볼 것 같고 너무 대충인 것 같고 과연 제대로 숙제를 한 걸까? 라는 의문이 있었죠. 다들 되게 뭔가 무슨 일이 날 것만 같아 라는 분위기로 다른 수업받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이 성희씨가 갑자기 울기 시작한 거예요. 무법자 같던 그분이 울어요. 다들 이제 왜 울지? 쳐다봤죠. 근데 성희씨가 우시더니 뭐라고 그러시냐면 선생님이 나와 대면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를 찾아보려고 그랬는데요 못 찾겠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근데 아무래도 긴 카드를 내주면 안 되죠. 얼굴에다가. 그런데 선희씨가 그 다음에 한 얘기를 듣고 저는 그동안 제가 선희 씨를 오해했구나. 그분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됐어요. 다시 그분을 관찰하게 됐고. 뭐라고 그러셨냐면, 선생님, 그런데요. 저 자신을 찾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찾을
수가 없는 데서 끝났으면은 모르겠는데 찾고 싶대요. 되게 신기한 게요. 제가 이제 강연을 하면서 항상 자화상 주제를 넣거든요. 그러면 꼭 울어요. 지금 방금 저 한 두 시간 전에 상상마당에서 강의하고 왔는데 똑같은 주제로 이렇게 했거든요. 또 울었어요. 내가 막 DJ 역할을 하면서 신나는 음악 막 틀고 있는데도 이 발표를 할 땐 울어요. 여러분도 아는 거겠죠. 울어요. 되게 신기하죠. 저도 나는 내가 혼자서 내 내면을 자주 바라보면서 작업을 하는 사람이지만 제가 누군가를 가르치면서 이런 사실을 좀 새롭게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왜 울지? 아니 뭐 얼마나 슬프길래.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죠. 과연 이게 선희 씨만의 자화상이냐. 옆 사람이 원하는 나로 살고 있고 부모님이 원하는 나로 살고 있고 나는 어딨지? 내 얼굴은 어딨지? 어떻게 보면 선희 씨는 솔직했을 뿐이에요. 직장에 나가서는 회사에서 원하는 그분의 모습으로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그 유아기적 그런 행동들, 무법자 같은 그런 행동들이 적어도 그림을 그리는 그 순간만큼은 솔직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죠. 그러면 여기서 과연 선희 씨가 천재적인 기질이 있다던가 뭔가 예술가적 기질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나는 아닐 건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거는 원래 강연에 없었는데 바로 두 시간 전에 강연했는데 어떤 분이 이걸 해오셨는데 똑같은 주제잖아요. 이게 20대의 자신의 모습인데요. 처음에는 이걸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굴이래요. 그리고 그 얼굴에 자기의 어두운 내면을 그려본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지금 30대거든요. 그럼 이 30대는요? 그랬더니 30대 그림을 또 그렸어요. 처음에는 이젠 반대로 되게 화사해졌죠. 그분이 일반 직장인인데 뭔가 그 자신의 내면을 찾는 과정에서 엄청 방황을 하다가 그냥 자기를 인정해버렸대요. 살면서 누가 바라는 내가 아니라 남들이 이상하다고 하는 나를 그냥 살자 그렇게 되면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색깔이 이래지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자신의 얼굴이 들어가는 거예요. 유감이 뚜렷해졌죠. 자신을 찾은 거죠. 저는 선희 씨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다른 분들이 보여주는 그림을 그렸다면 선희 씨는 최선을 다해서 내면을 들어갔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제가 또 그림을 그린 사람이니까 그림을 그릴 때 세 가지 유형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잘 그린 그림이 뭐 같아요? 연습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크게 해줬어요. 이제. 보통 잘 그린 그림이 뭐예요? 그러면 똑같이 그린 그림이요 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는 아니야 라고 해도 막상 잘 그리려고 또 똑같이 그림이 있어요. 그런데 그림은 딱 세 가지만 보시면 되는데요. 자, 너는 대상이에요. 뭔가를 그리기 위한 대상. 그리고 너를 참고해서 나라는 우주를 통해서 그린 그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냥 너에 대한 내 생각, 나. 나라는 우주죠. 이렇게 먹을게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유형을 한번 해볼게요.
대상을 그대로 객관으로 옮겼죠. 대상이 꽂힌 건 알아요. 변형을 했죠. 꽂힌지 뭔지 몰라요. 그죠? 아까 얘기한 너를 그렸죠. 너를 보고 나라는 우주를 통해 그렸죠. 너에 대한 내 생각을 그린 거예요. 그러면 창작이 그림만 있는 건 아니죠. 글 쓰는 것도 창작이잖아요. 자, 보세요. 1번. 아버지가 초췌한 얼굴로 쓸쓸하게 앉아 계셨고 나는 그 모습이 너무 외로워 보였다. 2번. 아버지의 축 처진 뒷모습. 3번. 낡은 신발. 자, 1번은 어떤 상황이고 내 기분이 어떤지 다 알려줬죠. 두 번째는 짧지만 뭔가 이런 분위기가 느껴져. 그죠? 다 말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느껴져. 3번은 이게 할머니 신발인지 뭐 엄마 신발인지 모르지만 그냥 낡은 신발이지만 자 여러분 그림을 그릴 때 매력적인 그림 그리고 싶죠? 하이 그렇잖아요. 매력적인 그림 그리고 싶잖아요. 누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 풀어져 있는 녹차를 마시는 것과 녹차라는 결정체를 넣어서 그게 은은하게 퍼지면서 여운이 나오는 나라는 우주는 그런 결정체인 거예요. 1번, 2번, 그 다음에 1번, 2번은 어때요? 전달력이 강하죠? 뭐라고 다 얘기를 했어요. 또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유형에서 한 가지를 그냥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선택의 여지 없이 자꾸 1번을 골라서 문제죠. 실제 시인이나 글 쓰는 사람들은 보통 3번, 순수 예술가들은 3번. 그래서 백남준 씨 작품이 어려운 거예요. 자기 내면을 더 많이 집중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운은 더 많이 나죠. 어떻게 보면은 그 선희 씨가 아까 스페인 라디오 들었죠. 제가 나중에 생각한 건데요. 여행을 얘기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스페인을 갔어요. 호텔을 갔어. 집을 막 풀어요. 짐을 풀면서 TV를 켰는데 아까 그 방송이 나오는 거죠. 어때요? 똑같죠? 그래서 나중에 한국에 와서 스페인 라디오만 들으면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누군가한테 전달을 할 때 나 여행이 좋아 이거보다는 스페인 라디오를 틀어줌으로써 같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기도 하고 더 동창적이고 더 특이한 것들이 많은 거죠. 변기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폐쇄적인 거, 물 풀어 들어가는 구멍이라든지 이런 느낌을 변기라는 단어로 보여준 거잖아요. 어쨌든 저는 허니 씨를 계속 그 이후부터 그냥 내버려뒀어요. 처음에는 왜 이러시지 했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 무슨 뭐가 나오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최근에 그분한테 그 수업 시간에 누드 사진을 보여주고 그것을 나라는 우주를 통해서 그려보세요 했는데 다른 분들도 펜으로 막 그리고 있는데 그분이 좀 재미없어 그분이 막 가세요 그분이 뭘 꺼내요 그분이 이걸 그리셨는데 이게 뭔지 아세요? 아이섀도 누드예요. 이 지금 색깔이 안 나와서 너무 안타까운데 정말 예뻐요. 펄 막 들어가 있고 여러분들 어떤 물감도 이걸 흉내낼 수 없거든요. 선희 씨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되게 엄격한 집에서 자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원하는 건 공무원 뭐 이런 거였는데 계속 그렇게 답답하게 살다가 그림 그리면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확실히 우리는 항상 3.5차원 아니면 천재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내가 봤을 땐 천재 이런 거 아니고요. 솔직하신 분인 거예요.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 외워야 되는데 안 외워져서 같이 함께 얘기를 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창의적인 드로잉이랑 함께 좀 읽어볼까요?
내가 발견한 독특한 세상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독특한 우주가 바라본 평범한 세상을 그리는 것이 아닐까요? 감사합니다.